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브랜드는 정말 재밌는 이펙터 브랜드다. 네. 아, 저희가 지금 카메라 세팅이 바뀌었어요. 네.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듯 진행을 하게 되면 이펙터의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카메라의 위치를 바꿨고요. 화면에 다소 카메라가 걸리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바이닐 벤처스 코퍼레이션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리언 2.0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지금? 뭐지? 이러면서 이 바이닐 벤처스 코퍼레이션 VV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VV코 W코라고도 부르더라고요. VV 이렇게 돼 있으니까 W코라고도 부르는데 VV코 페달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공방에서 트랜스포머, 백투더퓨처, 배트맨, 고스트버스터즈 등의 자동차를 가장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핸드메이드 이펙터로 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백투더퓨처죠. 딜로리안 DMC12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페달입니다. 이 딜레이리언 이름도 약간 이렇게 한번 꼬았고요. 제가 이 이펙터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좀 봤는데 배트모빌, 네. 배트모빌에 이렇게 만든 이펙터도 있었습니다. 이 딜레이리언 2.0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은 아날로그 딜레이 기본에 충실한 페달입니다. 1985년 개봉한 백투더퓨처에서 타임머신으로 등장해 영화의 흥행과 함께 딜로리언은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 특히 북미권에서 무시 못할 수준의 팬덤이 형성되어 유명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병호 선생님도 이 딜로리언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백투더퓨처 보셨나요? 그럼요. 백투더퓨처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문제가 됐었어요. 1편에서 내용이 근친상간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마티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어머니와 그렇죠. 연애를 할 뻔한 꼬일 그 뻔했죠. 내용 때문에 네. 당시 우리나라 정세는 8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정세는 맞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했었겠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또 주인공의 이제 기타 연주 실력 맞습니다. 그걸 또 볼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그 지금 아프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데 네. 그 콜드플레이 콘서트 때도 이제 기타 들고 나와서 같이 공연하고 막 그 예전만큼은 못 치시더라고요. 그 이 재밌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 저희가 예전에 음악생활백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마티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굉장히 네. 재미없는 파티에서 척베리의 잔인이굿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파티장에 있었던 한 친구가 척베리한테 전화를 걸죠. 맞습니다. 전화를 걸고 헤이 척, 네가 원하는 게 여기 모두 여기 다 있어. 있다 하면서 이제 전화 수화기를 들려줘요. 그거의 영감을 받고 이제 척베리가 네. 탄생했다라는 재밌는 내용을 네.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심슨에서 그 장면을 패러디를 했었어요. 심슨 가족에서 이 심슨이 마지 심슨한테 퇴짜를 맞고 너무 우울한 마음에 시애틀에서 90년대에 사드가즘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달려가서 공중전화에다 대고 헤이 커트 네가 원하는 게 여기 다 있어 들려주고 너바나가 탄생한다는 그런 내용의 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펙터 자체가 너무 재밌게 생겼고 맞아요. 이게 뭐랄까 느낌 자체가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맞아요. 이 뭐냐면은 이 사용자의 편의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맞습니다. 느낌이다. 일단 이거를 보드에 어떻게 장착을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페달 트레인 타일로 묶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접착이 될 수 왜냐면 이게 진짜 차여서 그렇죠. 장난감 차여서 그리고 심지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앵글이 네. 있어요. 앵글이 있어서 실수로 만약에 밟게 되면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도 살짝 됩니다. 이 페달 케이스로 사용된 딜로리언 타임머신은 웰리 다이캐스트 팩토리 리미티드에서 제조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펙터를 위해서 케이스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장난감을 가져다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케이스로 이용한 얘다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 리핀 양을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보닛 위에 온오프 페달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로 첨부를 해드릴 텐데 원래 이 뒤에 안테나
안테나를 부속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벽하게 장난감 부속에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오늘 연결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걸 연결하게 되면은 이 보드 위에 올렸을 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순수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네요, 진짜. 자, 사운드가 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일도 여기서 네. 점점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사운드가 나쁘진 않다. 네. 이 굉장히 그냥 팬시한 장난감 같은 제품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기준점은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노브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노브입니다. 예, 그렇죠. 요렇게 돌아가고요. 네.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피드백. 네. 이게 믹스일 것 같네요. 네. 그죠? 이렇게. 거기 아, 타임이네. 이게 타임이네요. 네. 이게 이게 믹스. 이제 그죠? 그죠? 여기 가운데다 두고 피드백을 좀 두고 네, 뭐 간단하게 네. 쓰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본조비가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본조비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평가절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멋진 음악을 하면서도 쟤는 얼굴빨이다. 이 친구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이캐스트 케이스에 담겨져서 나왔다면 멋있는 아날로그 딜레이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꼬아 넣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운드는 나쁘지 않다. 네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한번 또 노브를 좀 더 돌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아, 들을수록 사운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뭐냐면은 과연 이 장난감 같이 생긴 이펙터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게 약간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악기는 악기다워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이거는 속된 말로 약간 양키 센스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환장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장할 만한 포인트를 잘 살린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이 장르로 요 이펙터를 어떤 장르에다 묻혀서 사용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룩 자체가 밴드의 룩 자체가 약간 너디한 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저 같은. 위저. 약간 음악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됐는데 이 룩이라든지 이 패션이라든지 이 얼굴 자체가 약간 조금 위저가 진짜 보면은 뭐야 저희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음악만 듣다가 이게 보면 매치가 안 돼요. 진짜. 그런 친구들, 그런 한국에도 그런 밴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밴드들이 페달보드 위에 자신만의 개성을 위해서 이 딜레이 리언을 올려놨을 때 매력이 배가 될 것 같다. 아, 네, 요즘에는 은총 씨도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공연할 때 공연장에서 이펙터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주를 하고 있으면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이펙터 뭐 쓰나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자리에 이 딜레이리언 하나 딱 올라가 있으면 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쵸. 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 바이닐 벤처스 코퍼레이션의 다양한 이펙터들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은총 씨 먼저 딜레이리언 2.0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은 되겠습니다. 감성 또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장비 리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펙터 리뷰, 장비 리뷰.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인 우리의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나의 어떠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에만 늘 포커스가 있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마다 다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취미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근데 그 취미상 안 한다고 안 죽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취미로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이펙터 뭐 필요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삶의 우리가 만족도라던가 이제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음악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처럼 그 안에서 또 세부 카테고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그 당시 때 영화 팬이셨던 분들한테는 음악도 좋아하는데 이런 모델이 있어? 와 이거는 너무 좋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고 뭐 누군가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뭔가 이거는 펀! 정말 그대로 즐기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닐 벤처스 코퍼레이션은 준비되어 있다. 이젠 당신이 준비할 차례. 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음악이란 게 즐기기 위해서 시작된 그렇습니다.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펙터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각형 그러니까 육면체 안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이펙터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에 뭔가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5 네. 선물용 추천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이 타임머신을 모티브로 한 이펙터였다면 딜레이를 아날로그 딜레이가 아니라 리버스 딜레이 같은 걸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같은 생각에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주제가 있잖아요. 네. 이 영화의 주제가 있고 근데 뭐 물론 연도가 연도니만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미래로 가는 자동차에 뭐 물론 디자인을 해치지 않은 방법에서 또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재밌는 맞아요. 요소를 해서 확각이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소리를 넣는다는 거 아트한 소리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운드는 너무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그 평범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거죠. 얘를 기대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 소리가 나네 이러니까 약간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딜레이 페달들이 기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그 장 이게 또 이 저의 선입견이죠. 장비로만 보고 덤벼들면 또 이렇게 덤벼들면 네.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감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감성과 그리고 정말 이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음악 모르셔도 돼요. 음악 장비 모르셔도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이 있거나 음악하는 지인이 있을 때 이거 선물로 딱 해주면 하트병병이죠. 그냥 기분 째지는 거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 바이닐 벤처스 코퍼레이션의 다른 페달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고정관념에 당수를 날리는 네.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